개인 얘기는 아니고요. 네. 혹시 신부님 오늘 뉴스 보셨어요? 인터넷 뉴스 봤는데 아시아나 타고 가다가 비상구 문을 열다가 다시 회항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혹시 못 보셨어요? 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뉴스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는 도중인데 비상구 쪽에 앉은 남자가 이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181명이나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시 회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항을 하면 그 비행기에 있는 기름이랑 이런 걸 다 소모를 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혹시 정말로 급한 일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그 많은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요즘에 좀 많잖아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네. 그냥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또 심지어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 여러 가지 유형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나와 너무도 다르다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과 생각과 감정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다 이걸 또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씨였는가 사탄의 씨였는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러한 그 마귀 사탄을 들여오지 않아도 우리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러한 정신적 이상 행동을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 마귀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프랑스나 저는 유럽의 정신과 병동 그 지하에 가보면 사실은 해골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마귀 들렸다고 해서 밑에 감옥에 가둔 거죠. 요즘에 말하면은 그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감금이죠. 그렇게 하면서 손이나 발을 이렇게 묶고 행동의 자유를 억제한 다음에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이제 마귀가 씌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전염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야 되기 위해서 이 머리에다가 정수리 부분 있죠. 예. 그 백회라고 하는 그 혈자리 있는 그 가운데 정수리 부분에다가 나무로 된 그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그 해머로 그 나무를 그 머리에다 쳐서 머리 두개골에다 빵꾸를 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귀를 같이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나와서 다른 데로 옮아갈까봐 쫓는 예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도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자기의 정책에 반대하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을 핍박하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죽일 수는 없으니 뭐 마귀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빌미로 사용될 수도 있었겠죠. 요즘에도 정신과 입원하려면은 예전에는 가족동이 세 사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두 사람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세 사람 이렇게 넘어갔나요? 그리고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인권을 우리가 함부로 뺏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정신 분열, 지금의 말하면 이제 조현병과 같은 현상과 실제로 마귀 들림 현상이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마귀 들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죽이거나 감금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19세기에 크레펠린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이것이 정신적인 그런 그 작용, 즉 뇌의 신경학적인 문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신 이상이 뭔가 외부로부터 어떤 그런 귀신이나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신경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외부의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뭐 혀가 돌아간다, 입이 돌아간다든지 구한 와사 같은 이런 방식으로 오는 건 전부 신경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뇌도 우리 감정을 다루는 특별한 부분이 잘못되면 공격성이 튀어나오거나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의 의지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현대의 이제 정신의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문을 갑자기 왜 비행기가 가는데 비상문을 열었을까? 뭐 그렇게 열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뭐 이렇게 누구에게 위협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비행기에 큰 그 위해를 가해서 모두 다 집단으로 자살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정신과 쪽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뇌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악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정상이 아닌 상태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봅시다.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자살을 하게 된다 했을 때 끌려가는 것 듯한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가서 구제당한 분들 보면 내가 무엇에 홀린 것 같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텐데 아 이렇게 하면은 난 하느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건데 이런 생각까지도 다 드는데 내 발길은 이미 거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왜 내가 그거를 자꾸 뛰어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후에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과거를 회상해보면 또 그런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옥상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하늘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상태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나는 이곳에 뛰어내려도 아주 사뿐히 나비처럼 땅바닥 위에 착지할 거라는 생각이 뛰어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증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정상적인 외부의 자극을 우리 뇌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정신성 이런 약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환각 증상을 갖게 되고 환각 증상에 취해 있을 때 환청이나 환상이나 환시 같은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의 계시를 받기도 하고 또는 마귀의 어떤 장면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그냥 신경에서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체험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과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성적인 뇌파가 너무 높아서 그런 영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말할 뿐이지 사실은 그러한 상태의 뇌파를 잘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런 연계의 실제와 실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초정신 그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좀 보시고 싶은 분들은
추천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전생이나 환생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신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의 심리학회에서는 최면치료학회가 있어요. 분과학회로. 심리학회에서 예를 들면 주술이나 마술이나 아니면 비술이나 미신을 학문적인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최면치료에 대한 것은 학문적인 영역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말은 전생, 환생 뭐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실제로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 또는 고통들,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현재 지금의 상태를 온전히 수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위약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약이 아닌데 밀가루로 만든 약인데 이거 먹으면은 배 아픈 게 나아요 해가지고 먹으면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위약 효과가 발생해서 실제로는 약이 아닌데 약처럼 기능해서 내가 갑자기 고통이 없어진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약에 대한 신뢰, 그것이 내 몸에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안전해. 나는 이제 고쳐질 수 있어. 나는 이제 편안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내 스스로 편안하게 하니 실제로 육체가 편안해진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내가 현재 이 세상에서 왜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좀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어려운 영혼들에게 때로는 결국 자기의 이전의 어떠한 뭐 전생이든 환생이든 이러한 정신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알게 되면 그것을 훨씬 더 잘 수용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니 때로는 그 방법의 실제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와 수용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위약효과와 같이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러한 최면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삶, 이게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영적인 질문이고요.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 그 답을 얻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몇몇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얻기도 하니 어떤 분들은 정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꿈을 통해서 무슨 계시를 받기도 하고 또는 죽었다 다시 깨어난 임사체험을 통해서 드디어 자기가 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뭔가 이전의 삶이 있었다는 그런 기억을 통해서 이게 명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최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경험치들이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이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이 고통을 내가 선택한 거지 누구에게서 주어진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 결국 나는 아, 이 내가 만들어낸 내 삶의 고통이었구나 내가 선택한 거였구나 하고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아무리 외부에서 그런 고통을 나에게 주어진 것 같고 누구로부터 내가 이런 피해를 받은 것 같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가 이런 자극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내 스스로 선택했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기 삶에 대한 주체성과 수용성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러한 환상 체험 같은 것도 도움이 되더라 하는 거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 전생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웰컴 투 지구별 뭐 이러한 책들 요즘에 뭐 나와 있는데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고 삼아서 그냥 심심해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 이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서 뭐를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아 우리가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방법을 찾는 분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굳이 전생이나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죽어봤더니 진짜 어떤 영적 실제가 있더라 하면서 나 이제 믿을래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분들인 거죠. 경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초자연적 은총으로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빙의 또는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이런 것으로 뒤집어 씌우는 시대는 지났죠.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다 하면은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폭력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꼭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와서 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가 하면 사실 그 얘기는 이유가 다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세속적으로 발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 우리의 심리적인 세계에 대한 취약성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어렵고 힘든 사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이 있고 그리고 살만 났고 그리고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 공동체적인 삶을 잘 살아왔다면 요즘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나아갔잖아요. 이기적인 삶 그리고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도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종교적인 관점으로 뭐 세상이 종말이 왔다, 뭐 세상이 지금 굉장히 타락했다, 뭐 이런 관점 말고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그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과제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의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총장 가로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두 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